기아의 소형 SUV 셀토스입니다. 2019년 첫 선을 보인 셀토스가 2세대입니다. 이상하죠? 첫 출시한 게 2세대라니. 네, 2015년 중국 전용으로 출시한 KX3를 1세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2세대 또한 인도 시장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먼저 출시한 스토닉이 이미 소형 SUV 시장을 선점한 티몰리 코나든과 비교시 상품성 등 문제로 판매량이 저조하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차량 가격도 저렴했으나 국내 소비자의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스토닉의 단종을 결정하고 셀토스의 국내 판매를 진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셀토스의 국내 출시는 신의 한수. 소형 SUV 시장의 선두주자인 티몰리를 넘어서며 판매량 1등이라는 성적으로 국산차 전체 판매량 4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한때 XM3와 1등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최후의 승자는 셀토스. 2022년 페리인 요 더뉴 셀토스를 선보였습니다. 약간의 내부 디자인 변경과 편의 및 안전장치 추가 등으로 더욱 상품성을 올렸으며 그에 발맞춰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엄청난 주목을 받은 트렉스 크로스오버와의 혈전이 있었으나 그 역시 최후의 승자는 셀토스. 트렉스까지? 2025년 완전히 새로워진 3세대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우 치열한 소형 SUV 시장에서 출시 후 꾸준히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요 셀토스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동네 자동차를 보고 계시며 구독, 좋아요, 알림을 갈고 하는 저는 우동식입니다. 우리 동네 자동차. 셀토스는 1.6 터보, 2.0 자연흡기 두 개의 심량을 판매 중입니다. 얘는 198마력, 27km 토크를 가진 직렬 4기통 1.6 가솔린 심량을 갖고 있습니다. 전륜이며 4륜 모델도 있습니다. 셀토스 외장 컬러는 흰, 검, 회, 기본 부채색 3총사와 두 가지의 파랑, 그린 총 6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흰색, 한 쌍의 라인을 넣은 본다펜, 기아의 엠블럼, 크롬 몰딩이 쭉! 그릴 테두리는 이렇게 크롬으로 치장했습니다. 그릴 안쪽까지 깊게 파고든 주간 주행등, 위엔 방향 지시등, 아래엔 전조등과 상향등, 램프가 펜더까지 슉! 상위 트림 옵션 추가 시 LED 램프도 변경, 상하 반전도 됩니다. 양옆 에어 인테이크 척하는 곳은 사실 상위 트림 옵션 추가 시 안개등 장착, 가운데는 잘 뚫려 있습니다. 아랜 스키드 플레이트. 얘는 기본 모델이라 16인치 휠, 상위 트림엔 18인치, 기본 모델이라 펜더에 착폭등이 달려있어 사이드미러엔 방향지시등이 없습니다. 썸루프와 루프렉은 상위 트림 옵션으로 검정 창틀과 쿼터글라스. 캐릭터 라인은 헤드램프부터 쭉 했다 흐려졌다 다시 쭉, 리어램프까지 허리라인 역시 쭉 검정 바탕에 이렇게 분리시켜놔 멀리서 보면 여기까지가 문이고 아래는 로크패널 같은 착시 효과를 줍니다. 샤크핀 안테나, 루프 스포일러엔 보조 제동등, 리어 와이퍼, 헤드램프와 같은 디자인의 쿼터패널까지 쑥 들어간 테일램프는 일자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이건 반사판입니다. 가운데 기아 엠블럼, 아래 트렁크 버튼, 왼쪽 아래는 차명인 셀토스, 범퍼 끝엔 후진등, 그리고 반사판, 커다란 스키드 플레이트, 히든 머플러 타입이며 진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 모델 대비 대단한 변화는 없는 듯 하지만 야금야금 변경된 부분 덕에 좀 더 단단하고 똘똘해 보입니다. 골프백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형급인데도 적재공간 괜찮습니다. 턱이 거의 없어 짐을 싣고 내리기에 용이할 듯 합니다. 그 외에 이렇다 할 장치는 없고 아래에 이런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걸 아이고 아야 이렇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홀딩은 이렇게 턱은 약간 있으나 제법 평평합니다. 차박시 아 눕고 싶은데 아 차가 너무 더러워 소카 이씨 누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좌식 생활은 저
전혀 안 됩니다. 어, 나 살 빠졌는데 이렇게 왜 내려앉지? 트렁크는 냅다 닫아주면 되는데. 아, 번호판이 떨어질까봐 살살 닫겠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 오, 됩니다. 착자감. 방석 부위가 좀 짧아 불편한데 딸은 괜찮습니다. 애들은 괜찮네요. 레그룸 넓어요. 팔걸이? 어? 없네? 원래 없나? 적당히 솟아있는 센터 터널. 기부정답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상의 트리맨 구멍 뚫리고 USB-C 줍니다. 양쪽에 백포켓 원터치 아니고요. 끝까지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도어 포켓. 아, 안 들어가네. 편의 장비가 조금은 아쉬우나 소형급임에도 공간 괜찮습니다. 아, 최상위 트리맨 엉뚱 있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석 부위가 좀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옆구리는 잡아줍니다. 아, 내가 살이 많이 빠졌어. 이건 잘 잡혀. 아, 잠깐, 그냥 인조가죽 기본형이나 수동이며. 전동 시트를 원하시면 상위 트림으로. 아, 수동인데 메모리가 있을 리가 없죠. 창문은 운전석만 원터치. 나머지는 수동입니다. 올리는 건 모두 수동. 협소한 도어 포켓. 기하학적인 스피커 그릴. 기본형답게 낡은 느낌 그대로. 상위 트림 옵션으로 보스 오디오 장착 가능합니다. 헤드램프 주사각은 다른 차량을 위해 아래로. 디스플레이 밝기는 좋은 시야를 위해 어둡게. ESC 요 막대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내리면 왼쪽, 올리면 오른쪽.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부탁드립니다. 스텔스 되지 말고 고민 없이 오토. 패들 시프트를 원한다면 상위 트림으로. 크루즈 및 미디어 조작 버튼. 음성 명령. 구독! 세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아니, 운전대 조작은 수동이며 앞뒤 위아래 모두 가능합니다. 운전대 크기는 작으며 림 또한 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운전대는 저는 좋아합니다. 질감? 그냥 그렇습니다. RPM과 속도계는 그래픽만 들어간 스크린이며 가운데 부분만 4.2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덕에 대단한 그래픽 변경 그런 거 없습니다. 상위 트림엔 컴바이너 HUD 옵션 선택 가능합니다. 시야는 세단보다는 낮습니다. 계기판과 이어진 10.25인치 디스플레이. 어? 11월 18 내 생일인데? 이런저런 기능이 있으며 화질 작동 괜찮습니다. 화질 괜찮으며 어라운드 뷰 없습니다. 상위 트림은 어라운드 뷰 옵션 선택 가능합니다. 제발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시동 버튼. 송풍구 사이엔 비상등 버튼. 작은 모니터가 있는 공조기. 그 아래는 미디어 조작부. 모두 직관적 물리 버튼과 다이얼로 되어 있어 사용 편의성 좋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 트림에서 옵션 선택 시 무선 충전기로 변신합니다. 12V USB A-C.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트랙션 모드는 한번 누르면 스노우, 머드, 샌드. 엉뚜, 카메라, 손뜨. 반대편엔 조수석 엉뚜. 경사로 저속주행. 8단 변속기를 탑재한 기어 셀렉터. 상위 트림은 다이얼, 모드 변경 다이얼 대신 토글 스위치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오토 홀드. 두 개의 컵홀더. 어, 여긴 작고 여긴 좀 크네. 팔걸이를 열면 이만한 수납 공간이 있으며 다른 어떤 장치는 없습니다. 엉시어? 걔는 상위 트림으로 고고고! 셀토스 내장 컬러는 블랙, 브라운, 그린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선택의 여지 없이 블랙! 계단형 대시보드와 한켠엔 송풍구. 무드등은 상위 트림으로 고고고! 글로우 박스 이만합니다. 선바이저는 탈부착이 되어 옆을 가릴 수가 있고 화장 거울이 있습니다. 어, 조명이 없어. 조명은 상위 트림으로. 하이패스 일체형 오버헤드 콘솔엔 비상용 SOS 조명. 룸밀러 원통 생 플라스틱 투성이라 소재가 참 그래. 물론 금액을 생각하면 당연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형인 요 트렌드 트림은
말 그대로 아주 기본적인 추가 옵션 외엔 장착 불가합니다. 다양한 옵션들을 중간 트림 혹은 최상위 트림에서만 선택 가능하게 원천 봉쇄 해놨습니다. 가성비 차량을 만들기 위한 제조사의 필연적 선택이겠죠. 실제로 상위 트림과 가격차도 상당합니다. 1.6 터보와 2.0 자연흡기 선택은 당연히 수치가 말해주듯 1.6이 뛰어납니다. 허나 편안한 주행과 좀 더 좋은 승차감을 원한다면 무단 변속기를 장착한 2.0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배기량으로 계산하는 자동차세 특성상 2.0이 비싸나 차량 가격이 약 100만 원이 저렴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도 아주 약간 저렴합니다. 연비 또한 아주 약간 좋아 유류비 부분도 유리합니다. 나는 셀토스가 좋고 작은 차를 사랑하신다면 최상위 트림 혹은 중간 트림 풀 옵션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산이 2천만 원 후반대나 셀토스를 생각하시는 거라면 윗급인 스포티지 혹은 형제차인 투싼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벤유로 예산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죠? 차량의 급은 어쩔 수 없다는 거. 기아 셀토스. 헐렁한 핸들링. 제법 휘청거린 룰로 인한 조금은 불안한 고속주행 안정감. 허나 넘치는 힘으로 인한 좋은 가속 성능. 그에 따라야 할 제동 성능 또한 괜찮습니다. 그리고 통통 튀는 듯한 느낌의 승차감은 써서 그러나 훌륭한 정숙성으로 인한 좋은 MVH. 뭐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이 가격에 이만한 차량이 또 있을까요? 효율성과 실용성 모두 갖춘 소형 SUV 1인자. 우리 동네 자동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